자,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.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3차 플레이 PC 레뷰와 진행합니다. 지난번까지는 무슨 이상한 피코라는 갈매기 포켓몬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랑 같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두 개 정도 깼어요. 여기 하기노인이었다, 맞아. 금탄도시라던가 뭐 이런저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, 마을 되게 많다. 그래서 잿빛도시를 건너서 지금 위로 올라와서 110번 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보라시티에 도착한 상태입니다. 보라시티 안에는 되게 막 이것저것 많아가지고, 글쎄요, 이걸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바로 체육관에 돌입해야 되나 좀 걱정되긴 하는데, 걱정된달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, 뭐 일단 일직선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부딪히고 시작합시다. 바로 체육관으로 그냥. 쪼무레긴 필요 없어. 바로 그냥 체육관으로 그냥. 근데 이렇게 하면 못 가잖아. 싸워야 되네. 니 야망을 조각조각 내주마. 오, 기타리스트. 소울을 느끼고 있어. 우리도 썬더라이 전기 스타일인데, 그러고 보니까 썬더라이가 여기서 엄청 활약할 수 있겠네. 왜냐하면은 썬더라인 전기를 먹거든요, 기본적으로. 물론 얘를 공격할 수단이 없다는 건 좀 문제긴 하지만. 바위 떨구기 같은 거 배울까? 아! 전기 안 써. 들켰나? 내가 정전기를 갖고 있다는 걸 들켰나?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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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야, 코일 왜 몸통 박치기만 해? 끝까지 전기를 안 썼네, 이 녀석. 어, 썬더라이다. 좋아. 내가 아무리 피가 깎였지만 너 하나 못 잡겠냐. 가라, 전광석화! 오, 급소의 마사인데 이거 다른 거야? 어어어. 지는 거 아니야? 제가 이상한 짓 해. 썬더라이라면 이상한 짓 할 수 있을까? 그렇지. 역시. 역시 썬더라이는 허접했어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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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헐, 죽을 뻔. 아, 연결 끊어졌다. 역시 썬더라이 클라스. 뭐 이렇죠 뭐. 여튼 피 좀 채워야 되겠다. 이번 체육관은 썬더라이를 한번 쭉 밀어가지고 진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레벨 좀 밀어줍시다. 이미 우리 나무돌이는 꽤 세고 흡혈도 있어가지고 뭐 여차할 때만 나무돌이 나오게 하고, 나오는 닌텐도 숍에서 받을 수 있어요. 돈 내고. 다시 켜야 되네, 이거. 싸움을 피할 수가 없네. 얘 싸워야겠지? 그나저나 내가 알파 사파이어 처음 시작할 때 소리가 좀 뒤에서 들린다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근데 오늘 XY 플레이한 거 영상 올리려고 편집을 좀 했거든요.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했더라.
시작하자마자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데 막 이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포켓몬 시리즈 특성인가봐요. 옥전에서 스테레오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나? 여튼 XY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무려 1년 전이더군요. 작년 10월이던데? 이겼다. 설정 가보자. 딱히 없는데. 온라인 자동으로 돼 있나? 안 돼 있는 것 같죠? 온라인도 바로 두고 하자. 방송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할 수 있어요. 굳이 PC 게임이 아니어도 뭐 비디오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. 비슷한 방식이에요. 모바일 게임도 하는데 뭐 요새는. 이거 오늘 접속이 좀 불량한데? 진짜 좀 불량한데 오늘? 좀만 건들면 끊기네. 원래 잠깐만요. 이거 불어주면 좀 나아질 거야. 됐나? 인터넷 접속된 것 같은데 계속 접속 중이네. 밑에 뭐가 막 뜨는데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돼서 다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돼서 쟤 하나는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겠다. 버림받는 애가 하나 있네. 마이크! 가라 도둑질. 아 구르기다. 이 동네에 저 찌리리 공들은 왜 다 구르기를 쓰는 거야? 저거 바위 스킬 아닌가? 아 썬더라이, 썬더라이 번개만 쓰면 썬더라이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번개 체육관인데 아무도 번개를 안 써. 망했어요. 아무도 번개를 안 써. 전기 스킬 다 씹어먹으면서 막 하려고 했더니 차집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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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 먹었다. 아 근데 너무 약해. 안돼. 좋아 두 대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, 구르기도 근데 스스로 세지는 거던가. 마무리. 아 이기긴 이겼네. 이기긴 이겼는데 기타 하나 쳐야지. 이기긴 이겼는데 잠깐만요. 왜 싸울 때마다 저거냐. 애가 너덜너덜해지냐. 썬더라이. 또 집에 가야 되네요, 이거. 가능하면 집에 안 가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. 집도 아니지, 센터.
썬더라이한테 바위 기술 못 가르치나? 바위 떨구기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암석봉인. 아, 못하네. 쓰레기네요. 플래시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네. 바위 깨기로 못 배워. 탈출하는 게 뭐야, 대체? 편의점 택배를 왜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지? 여튼 편의점 택배는 그거예요. 그 뭐야, 앞에 간판이 붙어있어요. 편의점 앞에. 아니,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. 나 쟤랑 싸웠던가요? 안 싸우지 않았어? 이렇게 갔던가? 그쵸, 안 싸웠죠? 이렇게 하면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와, 리더다. 등에 이상한 날개 같은 거 달려있어. 옷이 촌스러운 옷인데. 와, 눈매 봐. 아저씨, 등짝의 위험과는 달리 선해 보이는 눈의 아저씨가 있어요. 할아버지인가? 어라? 너 왜 내 앞에 있지? 왜긴요. 이 도장을 깨러 온 거죠. 뭐란, 문의 장치를 통과해서 왔다는 건가? 와하하, 이거 참 재미있군. 보라시티 개조 계획도 일단락 되었으니. 이 사람 마을을 막 개조하는 사람인가 봐요. 지금은 체육관의 장치판 대기와 너 같은 젊은 트레이너의 승부가 내 삶의 낙이라고. 보라시티 체육관의 관장이 암페어가 찌릿찌릿이 전율하게 만들어지지. 위험한 아저씨야. 우리 아저씨는 이름이 한글어 안 되고 영어죠? 성이 암씨네. 가라 썬더라이, 우리 한 마리 부족하다. 전기자석파 걸고 시작할까? 전기자석파 효과가 없어. 아! 저장 안 했다, 그러고 보니까. 이런. 아, 코일, 잠깐만. 코일, 그건 아닌 것 같아. 코일? 코일, 진짜. 박치기밖에 안 해, 얘가. 죽어라, 리프 블레이드. 별로 안 통하는데요. 아, 안 돼. 마비 걸리고. 상처약 쓰고. 아우, 아우, 아우. 다시 한 번. 야, 볼트 체인지까지. 야, 레어 코일. 저 앞에서 암석 봉인을 쓰려고 하는데. 뭐야 이거. 응? 아, 강철이지. 별로 안 다네요. 난 아파 죽겠는데. 이거 지는 거 아니야, 또? 아! 메가 드레인! 오케이. 좋아, 지진 않겠다. 버텨줘, 버텨줘, 제발, 버텨! 버텨! 지진 않겠는데, 다음 턴에 죽겠다, 야, 이거. 그래도 아직 불체육관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. 아직까진 괜찮아요, 나무돌이는. 코일. 코일 그냥 빨아먹어야지, 뭐. 내가 드레인으로. 아! 아! 빨대놀이를 어떻게든 버텨보자. 빨아먹어! 오!
짱인데? 이겼네요, 이건. 이거 왠지 볼트 체인지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지? 이번에 전기 관장이니까 뭔가 전기 기술 하나 줄 텐데 이걸 썬더라이를 강화시켜야 되거든요? 근데 막 볼트 체인지 이런 거 가르쳐주면. 아닌가? 볼트 체인지가 나은가? 제발 죽어줘. 아니 강철이라서 죽질 않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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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박치기. 오케이 이겼다. 효과가 별로지만 이겼다. 아직까지 우리 애정으로만 키우는 파티 살아있어요. 애정 파티. 번개 없니? 번개 없니 좋지. 도둑질보단 좋지 않을까? 스파크보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스파크도 물리죠? 물리 65인데 번개 없니? 응? 뭐야? 뭐야, 똑같잖아. 아니, 똑같잖아, 잠깐만. 오히려 명중 떨어지고, PP도 떨어져. 근데, 번개 없니는 그거 있어요. 풀 죽게 하는 게 되게, 저게 꽤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, 스파크보다 낫지 않을까? 둘 다 물린데 둘 다 있을 필요 없어요. 스파크 지우자. 근데 썬더라이 이거 내가 알기로는 특공인데 물리 기술만 배우지? 너에게 내가 마비되었군. 이 배지를 가져가도록 하게. 배지가 좀 녹슬은 것 같은데 위에 색깔이. 다이나모 배지를 받았다. 바위 깨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네. 아 그리고 볼트 체인지 주네요.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. 볼트 체인지. 치고 교체하는 거거든요. 썬더라이가 어차피 후잡하니까 차라리 볼트 체인지로. 아 그리고 특수야. 배워야 되겠다. 배워야지 배워야지. 근데 뭘 지우지? 전기자석판은 은근히 쓸만하긴 한데 좀 미묘하다. 어떡할까. 전광석화를 뺄까 그냥? 별로 쓸일 없는데 솔직히. 전광석화 빼자. 마무리할 때 좋긴 한데. 아니면 전기자석화를 뺄걸 그랬나? 전기자석판은 어차피 얘가 맷집이 약해가지고 한방에 죽을텐데. 지금 썬더라이가 특공이 좀 더 높죠? 1 높네. 큰 의미 없네. 아이고 의미 없다. 그냥 갑시다. 자 여튼 세 번째 도장도 깼습니다. 아 뭐야. 사이클숍에는 가봤니? 자전거 있어요. 슈. 자, 피 채우고 또 일직선 진행합시다. 근데 진짜 풀배기는 얻었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풀배기를 못 얻고 왔거든요. 일직선 진행하다가 나중에 찾아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길 막히면. 자전거는 여기 밑에요. 이 마을 다음 목적지 어디였지? 그걸 네가 모르면 어떡해. 굴뚝산이야. 110의 온도를 지나간다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도시락 사서 갈까? 이거 이번 악당들인데
되게 머리가 나빠 보여 애들이. 바우징 머신 끼는 게 낫지 않아?